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장정의 막이 내립니다. 모르겠어요. 또 이러는데 또 다음번에 또 다시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를 또 다뤄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총 한 6편 촬영한 것 같아요.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1부 마지막 시간 히트 블라스터 HBL4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하이게인 튜브 앰프를 방불케 하는 중후한 사운드를 가진 히트 블라스터는 클래식 하드록에서 모던 헤비니스까지 폭넓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진공관 하이게인 앰프의 두툼한 게인 사운드와 풍부한 배음이 섞인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주파 범위를 중폭시키는 베이스 스위치가 채용되어 험버커 및 싱글 코일 픽업을 통해 추가로 로우엔드 이펙트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단단한 바텀 사운드를 생성하는 싱글 코일 픽업에 더 유용하다 라고 하고 있네요. 내부 전압을 9V에서 18V로 승합시켜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터치의 섬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앰프 디스토션 사운드를 실현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부스트 저주파 범위를 증폭시켜 더욱 힘있고 단단한 사운드를 만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요. 네. 깡패네 깡패. 와 대박이다 이거. 지금까지 만나봤던 프로비던스의 모든 드라이브 중에 가장 강력한 게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모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마지막 시간에 정확하게 다가오네요. 뭐냐면은 이 프로비던스 드라이브들은 하이 맛집이다. 하이를 정말 잘 살리는 네. 엣지를 잘 살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시원하네요. 자, 드라이브를 네. 걔를 많이 높여 볼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베이스 부스트 스위치를 켜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여기 스위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얘기를 하려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오래 기다렸지 형도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페달들 저음이 굉장히 강하고 미는 힘이 굉장히 뛰어난 페달들을 프로비던스에서 기대를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히트블라스터 이 한 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힘있고요.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저음과 중음 역대를 강력하게 부스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가 죽지 않는다. 절대 꺾이지 않는 하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게임을 좀 줄여볼게요. 전 얘를 치면서 뱀을 하면 생각이 나네요. 그런 생각이 있네요. 합니다. 개인 노브를 돌렸을 때 변하는 사운드도 참 인상 깊고요. 이 어떤 세팅에서도 이 해상도 높은 하이를 잃지 않는다는 것 버릴 소리가 없대요. 그게 참 멋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은총 씨 먼저 히트 블라스터 HBL4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아까 뭐 콩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뭐 진하다 400%인가? 아니 진하다 뭐 요거보다 약간 요건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평양냉면 맛집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실 평양냉면이 북한 진짜 북한식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냉면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에 없는 평양냉면인데 맛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 프로비던스 얘는 저 진짜 실제로 몰랐네요. 이런 사운드가 이미 나고 있는 페달을 예전부터 만들었다는 거를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사운드 좋고 이게 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뒤늦게 발견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대선배의 조언 항상 겸손해라. 약간 이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프로비던스가 뭐 이렇게 보스라든지 MXR이라든지 이런 이펙트에 비해서는 역사가 비교적 짧은 브랜드이지만 이제는 중견급은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부티크 브랜드로서는 출발이 빨랐던 그렇죠. 브랜드이긴 하죠.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최부람 선생님까지는 안 되지만 뭐 송강호나 최민식 정도의 연륜을 갖춘 브랜드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이브들 정말 잘 만들거든요. 정말 잘 만들고 힘있고 멋있고 개성 넘치고 젊은 느낌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역없이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이 프로비던스가 얘기하고 있는 제가 뇌피셜이긴 하지만 겸손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약간 이 프로비던스의 설명들을 보면 기능에 충실한 그리고 어떤 기타에 잘 어울린다 굉장히 솔직 담백한 설명들로 이 이펙터를 소개를 하고 있다면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은 다 감성충이죠? 내가 짱이야 감성충이죠? 내가 짱이고 연주를 하는 순간 너는 지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그런 패널들도 많이 있지만 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프로비던스의 정신도 한 번쯤은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0점!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자극적이고
뭐랄까 매력 넘치고 개성 강하고 이런 이펙터에 비해서는 다소 심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만점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쭉 프로비던스에 대해서 만점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극적인 이펙터들, 이 사운드들이 자주 들으면 좀 물리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친구는 옆에서 꾸준히 영원한 나의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들도 언젠가 꼭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